외모에 좀 도취되어 있을 때는 언제인지 한번 여쭤볼까요? 저는 그러면? 도취보다도 예. 굉장히 냉정하거든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늘 전신 거울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이 체중계에 올라가요. 체중계에 올라가서 이제 거울을 보죠. 그래서 오늘은 좀 빠졌나? 오늘은 좀 쪘나?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그때 거울을 보시진 않고? 그 거울을 보면서. 거울 보면서. 네, 근데 뭘 막 치명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. 와. 냉정하게 보고. 와. 그래. 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시네요. 아침마다 냉정하고. 그런 것 같아요. 매일 아침마다. 오 그렇군요. 멋집니다. 그렇기에 오늘의 준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또. 저는 그래서 침대 옆에 바로 옆에 거울이 있어요. 진짜? 네. 자기 전에도 보고. 자기 전에 보고 일어나서 보고. 아 근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. 거울 왕자다. 거울 왕자. 그러네요. 그러네요. 계속 아니, 보는 거 같네. 아니 근데 뭐 자기 관리 차원이니까. 예. 근데 저는 보고 뭐 만취하진 않습니다. 예. 네. 알겠습니다. 삐 만취하진 않는다. 알겠습니다. 네. 예, 냉정하다. 그렇습니다. 예, 세훈 씨는 혹시? 저는 없습니다. 진짜? 그 거울 자체가 안 봐도 이뻐서 잘 그렇죠? 없었고 그래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이제 친구한테 선물을 받아서 화장대에 이제 거울이 있긴 한데 거울이 뭐 2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 아예 없었어요. 거울을 잘 안 봐요. 어머 너무 이뻐서 볼 필요가 없나? 아빠도 어떻게 아닙니다. 생긴지 알아서 그렇죠. 일할 때 말고는 뭐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촬영할 때 뭐 워낙 많이 보니까 또 예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예, 우리 강훈 씨는 어때요? 저도 거울을 잘 안 보는데 가끔 이제 한강 같은 데 나갈 때 그 차 그 건널 때 조심하라고 그 거울이 있잖아요. 이렇게 동그란 거 예. 그거 볼 때 좀 괜찮다 가끔. 괜찮다. 다 가리니까 괜찮다. 요새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. 예. 네, 그런, 가끔 운동 나갔을 때 네, 좀 거기서 뛰다가 살짝 멈춰서 살짝 보거든요. 그 찰나에. 네, 그 찰나에 순간에. 야. Friday.